산이 중복되어 있다가 중산간이라는데. 자, 일본에 우리 이토 히로부미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들은 개인 점사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만주에 가기 전에 점을 쳤어요. 그 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걸 이게 나와서 그래서 점사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간은 이 사람이 왜 가지 말아야 돼? 간은 간방이 어딥니까? 동북간이죠, 그죠? 동북간에 가면은 못 나온다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 자기 생명의 뭐예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기서 갔잖아, 그죠? 안중근의사한테 내가 완전히 오지 못할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간은 산 넘어 산이란 말이야. 공망산천 가버리잖아, 그죠? 딱 북쪽에 가버린 거야. 동북쪽에 가버린 거야. 자, 산지 박 이거는 떨어지는 거 그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석양 낙일 벗기다 무너져 가는 산 떨어뜨리다 산지 밖에가 나오는 것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천태 땅은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 그죠? 하늘은 위를 향하고 땅은 아래로 하는 거죠. 땅하고 하늘하고 서로 교감하는 거죠. 그게 이게 태가 뭐예요? 컬태즈 태평이란 말이야.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야. 자, 크게 통한다. 태평의 때 화합을 우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개죠, 그죠? 자, 지탱님. 땅 아래에 못이 있다 그러죠. 지탱님 아까 풍지관 해가지고 그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게 풍지관이고 또 지탱님은 내가 위에서 여기에 이미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국이에요. 완전히 풍지간하고 지탱님이 반대 현상이죠, 그죠? 내가 내 위치는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임금이고, 그죠? 지금은 뭐야? 대통령이냐? 아래를 내려다보고 만약에 정치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여 있다, 그죠? 그래서 몰아내다 민에 임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지화명에는 지하에 잠긴 태양 재질을 숨겨야 할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게 지화명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확 드러나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는 드러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숨어 있어요. 자기 재능이나 자기가 활동할 그런 걸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드러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뢰복. 땅 아래에 우레가 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겨울이 지나고 이제 해동이 된다. 땅이 어떻습니까? 땅에서 이제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죠? 이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튀어나오는 게 이게 삭이 이제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게 지뢰복이야. 지금 바로 튀어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뢰복이 해당 되지, 그죠? 근데 아무리 튀어나오려 해도 내가 그대로 그죠? 자, 복기도 의미하고 동지때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새봄을 맞이하는 계기다. 아직까지는 나가지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다 말이죠. 바로 튀어나오려고. 자, 지풍성은 아래서부터 땅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바람은 땅에서 불더라도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를 성자야. 그래서 아, 앞으로 지풍성계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되겠구나,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뻗어나는 세상, 진전. 자, 지수사. 땅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게 언덕부자예요. 언덕부자고 비유자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언덕이 있는 것 같으면은, 비가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일단, 우리 사람 사는 데고 뭐가 전부 다 물이 다 들어버렸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야 살 수가 있죠, 그죠? 그 지금 피신에 있는 상태예요. 그 이게 보면은 언덕이니까 이게 밑에가 물에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죠, 그죠? 물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사야. 자, 이거 산은 서승사자도 되고 장수수자도 되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랑을 장수나 스승이 극복을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장군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부하를 다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판단을 잘못하면. 그리고 또 스승은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출세는 커녕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고통이 있다는 그런 상이란 말이에요. 또 얼마나 위에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외롭죠, 그죠? 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그죠?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는 군대, 전쟁, 지도자의 고통을 뜻합니다. 지산 겸, 땅 아래에 산이 있는 거죠. 겸은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하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의 덕이고, 이건 배의사이다. 배의사건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죠, 그죠? 자, 고니즈는 땅, 위에 또 땅이 있어, 그죠? 그래서, 자, 땅은 뭐예요? 우리 고는 집안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모든 가족들을 다 포용하죠, 그죠? 그래서 땅의 포용성, 신화의 도리를 나타내고, 또 팔팔 깨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숙계에 해당되고, 요거는 육축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점을 칠 때는, 아, 변화무상하구나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